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이로써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논란의 법적 결론이 완전히 내려진 셈이 됐습니다. 현재 보석으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될 예정입니다.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짤막한 반박문을 냈습니다. 오늘은 백현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 돈 252억 원을 횡령하고 94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2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대법원이 1,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.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을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.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,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백현상입니다.